저는 두 아이의 아빠 오세정입니다. 제 경력과 경험을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애기야 가자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해봤던 일의 일부입니다. 쉐보레 뭐 자동차 공장부터 타일, 청소기 방판 영업, 농장, 뭐 새벽 택배 상하차, 일용직, 호텔 청소, 고깃집, IT 기업도 있고 이벤트 회사, 스타트업, 스텝 보조 등이 외에도 호주에서 뭐 빌딩 청소라든지 뭐 클럽 매니저라든지 아시안마트 재고 정리라든지 이 아르바이트지만 짧게나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접해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물론 짧게 한 것도 있고 길게 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8년 사이 대부분 접해본 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장으로서 일을 했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거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도 다양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재미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아무래도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다 보니 이런 이벤트 회사의 스텝으로 일했던 것들이 조금 많이 재밌었습니다. 연예인분들도 많이 배웠고요. 저는 뭐 아직도 연예인분들을 보면 조금 신기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택배 상하차 하고 나서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졸음 운전을 해서 차선이 두 개나 바뀌었는데 뒤에 택시 기사님이 클락션을 통해서 깨워주셔가지고 참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건장한 편이라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라는 마인드를 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야 돌아가면서 일을 했던 이 공장에서는 살이 정말 많이 빠져서 너무 좋았었는데 야간 일을 마치고 잠을 자야 하는데 당시 젊은 혈기로 인해서 며칠 밤새고 일을 하면서 이 밤에 잘때 평소에 눌리지도 않던 가위를 꿈에서 또 꾸고 또 가위 눌리고 또 꾸는 아주 무서운 경험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도 제가 일하고 있는 IT 기업들로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신문학이다 보니 마케팅 방향으로 흥미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첫 직장을 온라인 광고 대행사로 입사하면서부터 이 IT, 이 젊은 느낌의 회사를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워킹을 1년간 갔었는데 한국에 돌아올 때는 이제 마케팅과 영업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부산에 있는 기업을 찾다 보니 우연히 제두 번째 업인 부산의 IT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업부터 시작해서 PM까지 경력을 쌓다 보니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었고요. 그렇게 4년간의 근무를 끝내고 창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애기야 과자가 물론 첫 사업자를 낸 사업은 맞지만 그 전에 두 개의 아이템이 더 있었습니다. 일용직 앱으로 업무 선택을 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 일용이를 기획했었고 디자인 시안까지 나왔으나 예비 창업 패키지를 포함한 이 지원 사업 서류에서부터 계속해서 탈락을 하더라고요. 이때 1차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PM을 할 때는 기업이 있었고 34명의 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 자만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 아이템을 기획을 했는데요. 유후 자판기를 광고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 역시 기획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들었던 가장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요. 아이템은 너무 좋다. 다만 누가 하는 것에 따라 사업 성공에 더 가까운지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생각에 잠겼었고 그 와중에 애기야 과자가 떠올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인스타에 로고를 어떻게 넣을까 고민을 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때가 제 35년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원 사업에 모두 떨어지고 이제는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일들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남은 시간에 사업 준비를 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창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끝에 예비 창업 패키지와 이 부산시 수영구청에서 사무실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제 와이프도 취직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됐었습니다. 직접 10번이 넘는 로고 디자인을 하면서 이렇게 애기야 과자 로고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애기야 과자 애 위에 심볼 마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작할 때 의미를 뒀던 것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의 무지개 형태도 맞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고 그 뒤에 엄마가 안고 있고 뒤에 아빠가 안고 있는 이런 포근한 가족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만들었죠. 네, 그래서 색도 따뜻한 색감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애기 아가자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많은 피드백과 조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는 키즈 액티비티 플랫폼 애기야 가자라고 합니다. 부모와 외출하는 아이는 늘 설레어 있습니다. 그 설렘에는 부모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고요. 2019년 2월, 오늘 또 어김없이 저는 와이프와 두 아이와 함께 외식을 위해서 외출을 했습니다. 외식을 하고 나니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주변에 아이와 갈 만한 곳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요. 5분, 10분, 1시간이 지나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색다른 곳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 아시죠? 하지만 검색 결과는 거기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결국은 여러 번 가봤던 곳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한 시간이란 시간을 아이와 갈 곳을 정하고자 사용했는데요. 그 사이에 큰애는 핸드폰 영상을 보고 있고, 둘째는 아기여서 불편하다고 울고불고. 그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아이와 갈 만한 곳을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곳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이 애기야가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지만 애기야 가자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SNS를 통해서 부산 키즈 카페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저장 등 반응이 좋아서 부산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까지 확장을 해 나갔는데요. 그 와중에 CTO님, CMO님을 만나고 우리는 부산 키즈 카페를 위치 기반으로 간편하게 볼수 있도록 MVP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시면 앱을 켜자마자 메인 없이 바로 위치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키즈 카페들을 보여주는 형태가 먼저 저희 1차 MVP 버전이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영남으로까지 검증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네, 나름 저희는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저가 90배 이상 증가하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 정식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정식 버전은 이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검색을 할수 있게까지도 되었습니다. 이때 많이 참고했던 부분이 배달의 민족 어플이었고요. 추가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애기야가자의 가능성을 미리 알아봐 주신 곳에서 동시에 시드 투자를 유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과 시드 투자 이후 우리는 더 많은 장소 수집과 신규 고객 확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기야가자에게도 위기가 왔었는데요. 코로나가 엄청 심해졌었습니다. 이때는 유료 장소 외에도 아이와 갈 만한 곳이 많다. 비교적 안전한 장소 정보들을 집중해서 제공하자. 그리고 실내 시설의 방역 진행 현황들도 공유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공유하고 난 결과 위기가 기회로 변하면서 아이와 갈 만한 곳의 정보가 많다는 입소문까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바이럴과 300여 개의 피드백, 고객들의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간 고객이 1,666% 정도 증가했고요. 신규 가입자가 16만 명 이상이 증가하면서 또다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2021년 2월은 저희가 모든 고객 중심의 이 UX 개편을 통해서 리뉴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버전과 좀 가장 유사한 리뉴얼입니다. 앱 화면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애기야 가자만의 패키지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있었고요. 저희는 자사 모를 구축하기 전 고객의 니즈를 검증하기 위해서 빠르게 패키지를 만들고 MVP를 제공했습니다. 이때는 스토어, 저희 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 스토어를 활용해서 인앱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앱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패키지 사례로는 1일 만에 100개씩 판매와 2일 만에 200개씩 판매, 2주 만에 500개씩 판매, 2주 판매에서 세 달치 예약이 마감되는 등 이런 좋은 실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작의 어떤 매출이 1년 만에 17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을 돌파하는 이런 성과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고객에게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애기야 가자 업데이트 90% 이상이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요.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서 하나둘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고객의 의중을 확인하고 행보를 파악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을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 PA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이슈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사실은 이때 처음 경험을 했고요. 많은 피드백을,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10월에 좀 좋게 마무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기 전이 사이, 3월부터 10월 사이에 스스로 180%나 성장을 했으며 매출 역시 6월부터 증가하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이후 우리는 저희는 신규 고객 확보와 데이터 수집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조금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애기야 가자는 인스타그램으로 시작을 했고, 2020년 4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시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부산시 착한 기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후앱 리뉴얼도 진행되었고, 부산 우수 공유기업 선정, 부산 대표 기업 선정 등이 사업성을 검증받아 왔습니다. 작년 10월에 프리에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고객 75만 명과 함께 애기야 과자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매출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 중한 개는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분들을 빨리 만나뵙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픈하지 못한 이 해외 여행 패키지도 이번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도 한번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구글 창구 프로그램에서 1등으로 통과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 이상으로 해내왔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해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주시길 희망합니다. 네, 2022년에는 또 저희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애기야 가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아마 저하고 같은 세대시라면 딱 이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한때 대한민국 전국을 흔들었던 드라마 중 파리의 연인의 박신양 선생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애기야 가자 고객분들 중에 이 대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신양 선생님과 함께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꼭 직접 만나뵙고 인사도 드리고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저희 애기야 가자는 매년 12월 이 연말이 되면 많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이제 나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큰아들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굿네이버스 광고를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 나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저 친구한테 자기 장난감을 주고 싶다라는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고지만 깨끗한 장난감 어차피 뭐 버린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중고 마켓에 판매를 한다거나 할 텐데 이것을 좀 나눔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고객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이걸 해봐야겠다,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참여가 없으면 제 아들의 그냥 깨끗한 장난감만이라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나눔이 작년까지 3회째 나눔을 진행을 했고, 파트너사와 애가파파, 그리고 애기들과 함께 누적 6,000개에 가까운 장난감을 전달했습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떤 따뜻한 분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할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는, 나눔은 모두 새 상품도 물론 있지만, 모두 새 상품은 아니고요. 애가 고객분들이 자녀와 함께 이 깨끗한 장난감을 뭐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직접 포장까지 하시고 택배비까지 직접 내시면서 저희한테 배송을 보내주십니다.
사진 몇 개만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저 뒤에 있는 박스들도 전부 보내주신 것들이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네. 띠띠뽀 있고요. 게임 할수 있는 방법도 직접, 애기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곤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과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었어요. 작지만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산타, 애기 산타도 다녀가고요. 네, 아이랑 이야기 나눠서 장난감을 챙겼습니다. 아이는 자기는 다 컸으니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 주랍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네,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왼쪽은 저희가 작년에 지금 현재 사무실로 이전하기 전에 사무실에 있던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요. 오른쪽은 올해 작년이죠. 딱 작년이죠. 둘다 작년이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기부 박스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다 하나하나씩 택배를 보내주시는데요. 저희가 좀 연령대라든지 성별 기준으로 재분배해서 재포장을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밤새 포장하는 작업은 물론 힘들지만, 네, 처음에는 뭐몇개안 됐지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 새벽 5시까지, 6시까지도 포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이제 인원도 많아졌고,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은 이제 편안하게, 수월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작업은 힘들지만 배송해놓고 나면 너무나 뿌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올해는 이새 제품들도 많이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With Children, 애기야 가자의 슬로건입니다. 아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 애기야 가자가 늘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애기야 가자 앱 또는 인스타그램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협업에 대해서 늘 열려 있습니다.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조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기야 가자의 오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